바라만 볼 것인가? Save the world. 힛. 성원에 지거든요. 네. 일부러 상대를 옥죄어 본 이후에 그렇죠, 그렇죠. 경기를 네. 마무리 짓는 거군요. 네. 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김준호 선수 역시 경험이 확실히 좀 많네요. 물론 김도훈 선수 경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자기가 유리한 타이밍을 길게 끌고 감으로써 다음 경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 이때 뭐 엄청난 이득을 거뒀고 네. 이 여기서 발끈할 것 같았는데 또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근데 김동훈 선수 너무 집착하기만 해요. 좀 타이밍을 잡을 때 확실하게 좀 가는 것도 필요한데. 와, 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추가된 폭풍함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위기 상황에 침착하고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김동훈 선수가 이번 세트에도 침착하다가 본인의 집 초가상관 다 탔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막판에 거신을 막 7-8개까지 모아주는 플레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의문이 남습니다. 버리긴 아깝고 내가 갖기는 싫고 네. 결정적이에요. 게를레라 하기에도 되게 불편한 유닛이란 말이에요. 거신이 어디 가기에도. 반면에 김도호 선수, 아니 김준호 선수는 폭풍을 모아주는 과정에서도 기동력이 좋은 강전사, 뭐 암흑기사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줬기 때문에 김도호 선수의 발을 묶어놓은 이렇게 충분했습니다. 쪽에서 불멸자는 별다른 일을 하지 못했고요. 네. 외국인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게임이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아, 이런 거 장기전 되게 좋아요. 이렇게 반땅 먹는 장기전 싸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토스 대 토스전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오늘 외국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즐겁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분들 나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자리를 떠나시던데요. 보지 않으셨어요? 화장실. 어, 화장실 가는 타이밍이에요. 잠깐 쉬는 시간이잖아요. 네, 네. 너무 기뻐서 이 밖에 나가서 얘기를 더 하는 거죠. 와, 정말 대박 네. 게임을 봤다. 아, 예. 액션들이 크잖아요, 외국 분들은. 네. 야, 봤냐? 근데 옆에서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피해를 주잖아요. 아. 나가서 기쁨을 막히고 뭘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봐.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야. 네. 제가 폭풍함을 몇 기를 봤죠? 도합 합쳐서 한 50기는 봤나요? 네, 50기 본 것 같아요. 아. 아, 그 돈이면은 뭐 집 한 몇 채는 사겠네요. 부럽네요. 자, 이제 네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임스코 2대1 김도우가 앞서가고 있고 이제는 2인용 전장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장 코다. 코다는 그렇게 장기전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원도 많지도 않고요. 네, 멀티를 먹으면 먹을수록 또 가까워지는 전장이라서 네. 장기전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초반 한 3관문의 경기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전진관문도 몇 차례 좀 나왔었고요. 네. 근데 워낙 걸린 게 많은 대회라서 그렇죠. 지금은 전진관문은 김유진 선수 말고는 못해요. 김유진이나 이병렬 말고는 못합니다. 이병렬 전진부하장. 네. 상대 본진에. 네. 네. 다른 선수들 더 신중한 선수들 특히나 이 김도우 이신영 선수 아 이신영 선수가 아니라 김도우 김준호 선수라면은 네. 네. 더욱더 그렇죠. 어떤 빌드 할까요? 빌드 예측 한번 해보시죠. 그냥 무난하게 할 것 같아요. 우주관문이나 전멸. 둘 하나씩 하겠죠. 한쪽은 네. 전멸, 한쪽은 우주관문. 자, 어떤 빌드를 가져올 수 있을지 선수들이 좀 화장실을 간 것인지 아니면 쉬는 시간을 좀 요청을 하는 것인지 아직 경기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다음에 저희가 전해드릴 경기는 이신형 대 이승현. 이승현. LSH 이니셜이 네. 같네요. 네. 유일한 동적전이 아닌 경기입니다. 네. 이신영, 이승현 패죠. 김준호 대 김도우. 이 선수의 동적전과 정윤종과 김유진 선수의 동적전 또 다를 것 같아요. 느낌 다르죠. 다르죠. 네. 아래쪽은 좀 처절하죠. 네. 네. 위쪽은 좀 넉넉한, 좀 부유한 것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 이쪽은 예, 정윤종과 김유진은 아주 뭐, 뭐 경기 초반에도 끝날 수 있고 터지죠? 아주 처절하게 한 2시간 네. 랠리전 할 수도 있어요. 그 정윤종 선수가 또 최근 들어 전략전 플레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좀 의식을 하나 봐요. 노잼종이라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것들 되게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훈 선수의 경기에서도 여러 가지 보여줬거든요. 네. 네, 아마 오늘 더 빨리 끝내려고 할 거예요. 정윤종 선수는. 네. 네. 네, 오히려 김유진 선수가 더 길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 빅가이 김유진이 이 블리즈컨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아 누가 진짜 그 우승컵 들어 딱 올리면서 그 1억 딱. 아, 아 이렇게 상금 네. 이렇게 가져가요? 아 누가 가져갈까요? 아, 너무... 누가 가져가든 네.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부럽습니다. 프로게이머 하면서 이렇게 큰 대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우승컵을 들어올린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더군다나 해외에서. 네. 못 해봤거든요. 그렇죠. 네. 시기를 네, 때를 잘 타고 난 선수들이에요.
아, 그러면 고인규의 설이 한 93년생, 네. 4년생 정도만 됐어도 해외는 한두 번은 나가봤겠죠. 아, 나가봤겠다. 뭐 예선 오픈 브라켓이라든지. 아, 저는 우승컵 얘기하는 줄 알았죠. 아, 우승도 물론 뭐 드림핵? 모르죠, 그거는. 네. 아, 그랬으면 어땠을까? 뭐 예를 들어 IM 켈른에서 고인규 대 뭐 무슨 뭐 이승엽 선수 결승전입니다. 고인규에서는 솔직히 방송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게임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게임을 못하는 건 아닌데 게임 잘했거든요. 네. 근데 훨씬 더 이 방송 쪽에 재능이 더 있어 보입니다. 엄청난 재능이죠. 네. 게임 엄청 잘했잖아요. 게임도 게임보다 그럼요. 방송을 더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저는 근데 네.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게임만 해서 그런지 네. 게임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데 방송 어릴 때부터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아역 배우가 아닌 이상. 네. 아역 배우 출신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인규 선수 아직 젊잖아요. 20대. 네. 30대 이제 꺾이고 나서부터는 아마 그런 말 못하실 것 같아요. 저는 방송이 정말 저 천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근데 혼자서 개인 방송하는 거나 네. 그 뭐야 게임 되게 지금도 소질이 있어요. 네. 확실히 보면 뭐 하스톤을 하거나 다른 게임을 한다고 해도 물론 뭐 히어로즈 이런 거 같지만 안 하셨지만 네. 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아유, 저, AOS, 네. AOS, AOS를 한다고 해도. AOA. 초아요, 초아. AOS를 한다고 해도. 초아 말고 초야 있는데, 초야. 아, 혹시, 아, 그분, 미스터 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미스터 리. 네, 미스터 리. 네. 네. 요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초야. 네. 네. 지금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예, 안 볼 것 같아요. 네. MVP 팀 없다고. 꿈속에서 네. SNS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아마 현재 나가 있는 프로게이머들 말고 국내 지금 머물고 있는 프로게이머도 많이 시청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관심 있어하는 선수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네. 다 나가고 싶어들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격동의 시기잖아요. 네. 또 자리도 많이 바뀌고. 또 팀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또 도전할 수도 있는 이런 시기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방송 쪽으로 넘어오고 싶어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 방송 쪽으로 넘어오고 네. 싶어하는 분들. 아니 게임 쪽으로 물어볼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게임 쪽이면 고인교에서 어떻게 못하나? 네. 어떻게 하면 네. 어떻게 하면 돈 쓰고도 그렇게 못하나? 그런 것들 제가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캐스터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이런 게이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래요? 네. 누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유대현, 유대현 해설위원이요. 입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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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방송 좋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원래 방송을 하고 싶어 했었나요? 어렸을 저요? 때부터? 어렸을 때는 OGN 네. 들어가는 게 꿈이었다면서요? 아니, OGN이 아니라요. 네네. 어렸을 때는 게임 방송국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죠. 거기서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 그 중에서도 OGN? 그 중에서도 OGN. 나쁘지 않았죠. M사도 괜찮았고. M사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네. 스포티비 게임즈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스포티비에 지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계된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림을 크게 그려야 돼요. 네. 빅픽처. 빅픽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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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이름이라서. 네. 네. 빅픽처. 어쨌든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인테리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이거를 네. 한번 제가 해볼까. 아 진짜 사업을 한번 해볼까. 왜냐면 이제 다 알았으니까. 네. 근데 이거 정말 저의 어떤 그릇된 생각이었죠. 네, 그렇죠. 정말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혼자 하다가 네. 보통 이제 업체에 맡기잖아요. 네.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여러 그 공사하시는 분들의 관리를 제가 감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일정 조율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혹시나 근데 뭐 관심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면 안 돼요. 전세 괜찮나요? 아, 전세는 안 되죠. 안 되죠. 네, 주인 허락 없이 이렇게 집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네. 그렇군요. 하실 수 있잖아요. 자가집 아니에요? 자가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런 쪽으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저도 그럼 뭐 뒷산에서 별로... 나무라도 꺾거나 하세요. 네. 인테리어 하려면 좀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그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뭐 많이 안 들어가겠죠. 잘 친한 동생이니까 네. 그냥 해주세요. 아, 이거 무슨 뭐 따라라라라 겁니까? 네. 네. 리퀘스트. 네. 한번 뭐 러브합스를 한번 조만간 유대연 해설위원 만들어줄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있는 그 테라스를 좀 꾸며보고 싶거든요, 선생님. 아 테라스. 예. 선생님 되게 크잖아요. 네. 네. 요즘 또 테라스가 대세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에 테라스가 없어서 제가 테라스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근데 김준호 선수와 김도우 네. 선수는 어디 갔나요? 귀국했나요?
넥슨 아레나에서 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사실인데. 넥슨 아레나. 네. 이틀 뒤에 살짝 다른 걸로. 네, 기다려 주세요. 네, 워낙 넓으니까 저쪽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부산에 뭔가 좀 넣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시간을 이제 표시해 줄 필요가 있어. 30시간 뒤에. 경기 다음 경기 진행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참. 네. 벌써 아침 7시 네. 20분이네요. 네. 벌써요? 아, 선수는 왔습니다. 네. 소환됐네요. 네. 코다. 네. 코다에서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항상 편한 자세로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분이 아폴로. 네, 아폴로. 네. 예전에 아폴로 군것질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밭두렁. 논두렁이죠. 밭두렁이에요. 논두렁도 있고요. 근데 네. 밭두렁이요. 아, 그러세요? 밭두렁이 입자가 작은 거 논두렁 큰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군것질 좋아했습니다. 테이프요? 아, 테이프 좋아했고. 아, 테이프 좋죠.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세트 코다에서 김준호 대 김도우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1시에 자리 잡고 있는 SK텔레콤 T1에 김도우 선수 2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3세트에서는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엔 5시에 자리 잡고 있는 CJ2스의 김준호 선수. 암흑기사의 그 견제는 상당히 좋았지만 이후 전투에서 한번 패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워낙 그 빅픽처를 잘 그려놓은 김준호 선수라서 그 확실히 그 뭐랄까요, 우주 대전쟁 스카이토스를 가게 되었을 때 김도우 선수보다 한수 위에 기량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세트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매치 포인트입니다. 너무 안정적으로 하려다가 김준호 선수의 기동력이 좀 당한 그런 김도우 선수예요. 어찌됐든 간에 김준호 선수에게 많이 기를 살려줬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는 이번 경기에서 나타나겠죠. 관문 타임이 많이 차이 나진 않았습니다. 네, 살짝 앞서도 이런 타이밍 차이가 있지 않았나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왜 그러시죠? 어제 경기인가요? 그랬던 걸로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과분이 왜 투가스? 아, 이 정상급 선수들은 건물 하나 하나 짓는 위치, 일구 나오는 네. 웨이브. 직결지, 부스터 다르죠 다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아까 그 방금 그 전 경기에서 3시 지역에 미리 그 인테리어 저 빌드 아니 저 공사해놓은 거 보세요. 스튜어탑 공사. 네네. 그래서 그 견제도 안 받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집중력이 끝까지 살아났었던 김준호 선수입니다. 네. 인공제어소 건설해주고 있고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장르의 게임들도 다 어렵겠지만 저 정도 실력이 올라가게 되려면. 근데 진짜 RTS는 되게 복잡하기도 해요. 처음부터 저렇게 그 프로게이머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면 한 가지만 잘해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빌드 하나만 파고 네. 그곳의 장인이 되면 되죠. 그렇죠. 자, 파수기를 먼저 생산한 네. 김준호 선수 강원의 회. 아, 똑같네요. 네. 타이밍은 조금 더 낮지만 김도우 선수 황운의 회는 더 빠르고요. 파수기 대신 모선액을 먼저 찍었습니다. 정찰하고 보고 맞춰가는 그런 경기 운영을 김준호는 합니다. 네. 그리고 모선액을 찍을 가스를 파수기를 찍었어요. 김준호 선수. 네. 환상 예언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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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볼 수는 있죠. 그렇죠. 하지만 모선액이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합니다. 언덕 밑에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 암흑성소! 한 번 더 경기를 바라보네요, 김도우 선수. 여유가 있죠, 지금? 선파수기 빌드예요, 하필이면. 네. 네. 게다가 전면. 환상예언자를 보내서 확인을 한다면. 네. 환상예언자를 좀 뒤쪽에다 숨겨놨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로봇공학 시설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빌드의 전개가 슬슬 로봇공학 시설이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네. 김준호 선수도. 그렇죠. 지금. 그럼 김도우 선수는 김준호 선수가 어떤 빌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당연히 정찰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죠. 우주광문유가 됐든 뭐 환상 유닛이 됐든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빠졌어요.
세파 환상 불사조 모두 봤습니다. 딱 봤는데 네.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들어가죠. 그렇죠. 이거는 취소하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네. 네. 로봇 공학 시설을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입구 쪽에 수정타. 큰 역장으로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고. 김준호 선수의 정찰이 아, 딱 보겠네요. 네. 한 기만 찍고 멀티 가져가는 게 김도호 선수 입장에선 최선이겠네요. 네. 두 기나 찍었습니다. 네, 두 기는 조금 아쉬운데요, 결과적으로. 네. 하나를 밑으로 빼놓고 하나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 둘 다 버렸어요.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는 김도우. 오, 네. 역장을 두 번이나 뺐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가 어디 갔나요? 아, 밑에 쪽. 네. 몸으로 와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파수기 한 기 더 뽑게 만들었고요. 연결치 시켰고. 네. 괜히 봤는데요? 기사는 한 기 줄여줬습니다. 네. 결국에 또 한 기를 살려왔기 때문에 저걸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서 불멸자 정찰을 빠른 타이밍에 했지만 매끄럽게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김준호 뭐 본 거 치고는 네. 네. 김도 선수의 플레이가 좋네요. 로봇 공학 시설을 김준호 선수가 보고 올렸잖아요. 원래 그냥 제일 안전한 빌드는 보기 전에 올라가는 빌드도 있거든요. 네. 근데 보고 지었다는 것은 여차하면 로봇 공학 시설을 생략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대처가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네. 찔러주면서 멀티까지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여튼간에 암흑기사였기 때문에 예, 지금은 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재련소를 지어주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자, 그래도 일단 떠나야 되겠죠. 네. 자, 한번 보여주나요? 점춘호. 분광기도 찍었고요. 양쪽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앞마당 쪽에 내려와서 광물 채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김도호 선수도 분광기를 찍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암흑기사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일꾼 최적화를 시켜놓지 않는다면 광자포를 본진과 앞마당에 지어놓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한 타이밍 일찍 분광기 암흑기사가 들어간다면 충분한 데미지를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파수기는 여전히 세계의 만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마당에서 융화소를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일꾼의 숫자는 36대 37 떠났고요. 자, 암흑기사 추가 소환됐죠? 암흑기사 2기입니다. 요거 재미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추적자가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일단은 본진에 좀 기한을 한 것 같거든요? 오! 오! 자, 그래도 아가! 뭐라구요? 아가요? 아가요? 빨리 가만히 있음! 아! 아가 아가? 관측선 쪽에 있고요. 네. 아, 이거를 따라가는데요. 아, 앞마당에 타격을 받습니다. 2기까지. 네, 빼는 것도 좋은 소식이 아니죠. 네. 아, 아파요. 네. 앞마당에 암기 3기, 본진에 1기. 오! 맞으면서 썰어요. 맞으면서. 아, 타격 받습니다. 아, 데미지 큰데요. 7킬. 자, 여기서도. 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경로가. 네. 이게 멈춰버렸어요 지금. 네. 여섯 개. 아, 이래서 선 어택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쌍비읍으로 시작하는 단어 쓰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네. 참 아쉽네요. 단어. 암흑기사. 오. 공유롭 끝납니다. 자, 이젠 한 번쯤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우 불멸자도 두 개나 있고요. 네, 파수기가 됐든 일꾼이 됐든 뭐라 좀 썰어줘야 돼요. 자, 분광기는 본진에 거신이 한 개 나오는 타이밍에 잘 잘랐어요 김도우. 네. 아, 그리고 연결차 때리고 있나요? 앞마당에서 수정차 때리다가 네. 큰 이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이거 탐사선 숫자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다 뭐 거신의 보유라든지. 일단 이거 어떻게든 시간 벌면서 연결체 먼저 돌리는 이런 방향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행인 건 주도권은 쥐고 있으니까 네. 네, 좀 그 부분을 위안으로 삼아야겠네요. 이걸 지켜나가면서 업그레이드 된 병력을 좀 키워나가야 되겠죠. 부지런합니다. 네. 암흑기사를 많이 찍으면 또 자원이
그러니까 약간 좀 고급 유닛이 많이 부족할 수는 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가스가 일단 많이 드니까요. 그렇죠. 아 근데 되게 까다롭게 하네요. 아 어? 보이지 않는 쪽인데요. 오! 오! 마음으로 봤습니다. 네. 심안이라고 하죠. 심안. 네. 네. 광자포를 소환해주고 있습니다. 김준홍 이제 많이 당했거든요. 거신의 사이드 스텝. 네. 자 버티면서 네, 최대한 여기서 돌려가면서 병력 모아 주면 가능성 있습니다. 네. 그 나무 기사 많이 끊었어요. 한 서너 개 잡았죠. 그렇죠. 네. 반문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무수는 100대 99. 네, 이거 가스도 김준호 선수가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손실된 자원의 양을 보더라도 김준호 선수가 조금은 더 이득을 봤습니다. 네, 뭐 유닛이 잡힌 건 아니니까요. 총상력만 잡혔으니까. 돌진.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해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상대 거신 숫자 파. 한 경기만 따라가면서 2대1 정말 모릅니다. 네. 네. 어, 이대형 아까 그 상황에서는 김도 선수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었는데 분위기가 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NC의 외롭게 수정탑 하나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네, 1군을 김준호 선수가 계속 찍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동족전에서 1군을 예순기 이상을 찍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초 쓰고 있다가 살짝 아, 또 경기가 잠시 중단됩니다. 김준호 선수가 벌써 두 번째 보초를 걸었습니다. 근데 일꾼은 좀 많이 찍는데요. 네. 거의 70기까지 찍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진이 서서히 말라가는 타이밍이라서 약간 느낌이 이상하네요. 본인이 견제 들어가면서 포즈 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군관계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포즈를 걸어주면 물론 화면은 안 움직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우와, 블리자드 물통이네요. 네, 갖고 싶네요. 물통이네요. 저런 건 이제 마시고 가져와야죠. 방금 김도호 선수가 견제하지 않았나요? 네, 김도호 선수가 견제했어요. 아, 그래, 아 그러네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아, 네. 네. 아,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분각결 가면서 포즈를 거는 경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러네요, 역시. 김도 선수와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김준호 선수가 어떤 부분에 대해 불편한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본인과 현지에는 좀 전달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네. 자, 이 모양. 되게 외부적인, 그러니까 이런 그 시스템적인 요인에 김준호 선수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니터 이런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필이 좀 있었고 예전에도 네.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뭐 현지나 본인이 경기하는 그런 자주 경기하는 그런 경기장에서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준호 선수는 아직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선수들이 또 있고 되게 민감한 선수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느껴진다고 하네요. 네. 모니터에 따라서 약간 반응 속도가 좀 느린 것들. 그렇죠. 저희는 전혀 모르거든요. 저는 모니터입니다. 네, 알 수 있겠는데 네. 네. 저희는 이 모니터나 저 모니터나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크기죠, 역시 모니터는. 네. 잘 보여야 되니까요. 크기. 네. 근데 선수들 중에서도 별로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는 선수도 있고 또 되게 민감한 선수들은 또 경기장마다의 어떤 그런 환경들에 대해 민감한 선수들이 있고 그래요. 네. 민감해서 잘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죠. 민감한데 못하면은 네. 그냥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네. 네. 경기의 유불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준호와 김도 골프채도 막 회사마다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네, 이런 그 컴퓨터도 회사마다 모니터도 회사마다 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선수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매번 뭐 이런 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자기 모니터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김도 선수에게 가서 어떤 상황 때문에 경기가 잠시 중단됐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저 위에 있는 지금 인구수인가요? 158, 133? 네. 오, 네. 키랑 몸무게는 아니겠죠. 넘버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네요. 무대에 대해서. 네. 테란 선수와 저그 선수가 나올 때도 어떻게 꾸며지네요. 그러게요. 반반씩 네. 되나요? 네. 그러게요. 아니면 그냥 공허의 유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해놓은 건가요? 아 바뀌네요. 어, 네. 이게 이야. 테란 아닙니까? 이거는 아, 코다입니다. 아 코다요? 네. 테란 느낌이 좀 무시 풍겨서. 경기가 빠르게 진행되진 않네요. 16명의 선수가 WCS 글로벌 파이널에 진출을 했고 8강의 첫 번째 경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네. 주말이라서 네. 상당히 여유롭게 지켜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어마어마한 이벤트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글쎄요. 저희가 아마 예정된 방송 시간이 오후 1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오늘 또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고. 네. 네 어제 새벽 중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밤까지 늦게까지 중계를 하시고 잠시 집에 들렸다가 옷 갈아입고 나와서 이거 12시간 중계하시고 그리고 또 큰 스케줄이 하나 또 있다고 합니다. 잠은 안 자요? 아 잠 좀 잤습니다. 잠 좀 잤어요. 좀비가 아닌가라는 네. 그런 얘기들이 좀비설 최민준 캐스터의 좀비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잠이 있습니다. 없어요 최민준 캐스터는. 네. 아니요 자, 요즘에 근데 요즘에 푹 못 자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이제 잠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네. 많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 잠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건가요? 네. 아 근데 되게 쌩쌩해요. 네 피부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요. 타고난 것 같아요. 아, 카페인의 힘입니다. 또 담배도 안 하시잖아요. 아 이런 얘기를 왜 하나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 되게 건강하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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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김준호 선수의 뭐 상황이나 표정을 봤을 때 네. 아직까지도 헤드셋을 착용하지 않고 있고. 네. 아 좀 더 뭐 봐야죠. 네 결정적인 상황이라서 네. 이거 지면 군단의 심장 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들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분강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포즈이기 때문에 네. 되게 지금 민감합니다 양 선수가. 네. 김도우 선수의 분강기가 김준호 선수의 본진으로 그 네. 들어가서 소환이 되는 이게 펼치려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딱 멈춰졌죠. 자 일단 오늘 전해드릴 네 경기 중에 네. 0.7경기 정도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 세트를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경기는 되게 긴장감 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신영 대 이승현 그리고 다음 경기가 정윤종 대 김유진 선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동원 이병렬 뒤에 경기는 좀 일찍 끝날 거예요. 정윤종, 오. 김유진, 신동원, 이병렬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오. 그 이승현 대 이신영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메카닉 나오겠죠. 네, 메카닉을 하게 되면은 네. 이승현 선수가 메카닉을 잘 잡죠. 잘 잡나요? 잘 잡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잘하니까. 마법률에서 네. 잘 또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병렬 선수와 신동원 선수의 경기도 기대가 되는 게 그 프로리그 결승전에도 이병렬 선수가 그 일꾼 숫자로 속임 동작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가져갔어요. 그렇죠. 네. 네 신동원 선수가 받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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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을까요? 받지만 네. 그래도 글쎄요. 본다고 해서 다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못 봤을 수도 있고 신동원 선수의 저그전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러니까요. 네, 기대가 되게 많이 됩니다. 이게 또 한국 스타일 저그랑 또 외국 스타일 저그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신동원이 그냥 한국 스타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외국물 먹은 그런 스타일로 경기를 할 것이냐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병헌도 약간 좀 유학은 안 갔지만 유학 다녀온 선수처럼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 유학은 안 갔는데 막 영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예, 그래서 막 출신이 어디냐 그러면 뭐 대구다, 부산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래퍼 중에서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막 그루브가 있고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외국 많이 오래 살다 오셨나봐요. 그러니까.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제 그 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네, 그 느낌을 갖는 것도 뭐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름을 날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신영 대 이승현 선수는 몸 풀다가 좀 지치겠네요. 어떠한 이유인지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희가 들려오는 게 없어서 네. 예상을 해볼까요? 저희가 다음에는 제가 좀 파견이 돼서 현지에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 톡이라도 이렇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있고 혼자 가시겠다고요?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아니 그러던 전달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남아주세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다 같이 한번 가죠 저희가. 저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네, 가고 싶습니다. 아직 네. 미국을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고인기해설 대신에 한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좀 아쉬웠죠. 굉장히 고인기해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네. 선물도 사왔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예, 네. 네. 명품으로. 저도 그 선물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요? 네, 그. 네. 대전 집에 갖다 놨습니다. 아, 네. 아버님. 아니, 제가 나중에 가서 먹으려고요. 아버님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두면은 네. 그날 먹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비싼 거 명품이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 아, 마음이 중요한 거죠. 다른 선물보다 저에게 양주를 선물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 그렇죠. 얼마나 따뜻한지 네. 도수가 따뜻해요. 네. 경기에 네. 취해버려라. 저희 주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방치되는 건가요? 지금 몇 분째 방치가 아니, 현재... 아니 아주 주무시는 것 같은데요? 네. 한 번도 콜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봤던 장면이네요. 3세트죠. 어디 경기인가요? 네. 자, 벌써 프로리그였다면 집에 갔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죠. 아,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워낙 장기전에 마라톤 중계에 특화되어 있는 중계진 아니겠습니까?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저희도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아, 정신 차려보면 제가 집에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고인교회설. 아, 제가 또 드릴 게 있어서. 네, 제가 받을 게 하나 있거든요. 아, 생일 선물 받기로 했잖아요. 네. 고인기해설이 쓰던 모니터. 그렇습니다. 아,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네. 네. 네, 영광이죠. 제가 잘 이렇게 뾱뾱이로 감싸놨습니다. 어, 그런가요? 네. 그거, 아마 소리가 다 물어 뜯어놨을 네. 거예요. 저희가, 오판 삼선승제 첫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네. 2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CM을 충분히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저희의 철칙이 있습니다. 경기 중간에는 절대 CM 안 갑니다. 아, 그렇죠. 네, 세트가 바뀌고 나서 CM을 갈 수 있겠지만 경기 중간에 CM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저의 철칙입니다. 규칙은 깨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네. 됐나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앞서 나왔던 장면의 리플레이였습니다. 네.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서 여러분들도 화장실에 가고 싶겠지만 가다가 갑자기 분광기가 들어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분광기 그거 안 보면 어떡해요? 지금 그래서 아무도 지금 치킨 다음에 입에 물고 계실 겁니다. 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네. 아주 그런 상황이 되게 긴박한 상황입니다. 예. 네. 이 치킨의 생명은 역시 그 바삭함 아니겠습니까? 아, 예. 또 치킨 하니까 또 이영석 감독이 생각이 나네요. 아, 육포가 정말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내년 시즌에도 그 육포 좀 맛보고 싶네요. 많은 후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기해설 또 대박이 나가지고 요즘에 네. 고인기해설의 개인적인 어떤 스폰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방송 보시는 그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네. 제 개인 방송에 스폰을 해주고 싶으시면 연락 네. 주시면은 제가 또 흔쾌히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바일. 모바일도 괜찮아요. 모바일이요? 네. 아, 모바일 모바일도 괜찮고 그 호도 땡땡 이런 아, 것도 네. 고인기해설 딱. 네. 네. 상징이죠 상징. 네. 좋아합니다. 문 닫았더라고요. 망했다는 소식이 또 확장 이전할 수도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왜 안 하나요? 김준호 선수에게 카톡을 좀 해보면 안 되나요? 네. 권수현 코치에게 네. 친분이 있으니까 네. 후임이잖아요. 카톡 보내볼까요? 네. 군대 후임. 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30초 안에 옵니다 연락. 그 30시간 후에 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뭐 그 가는데 시간 좀 걸리나요? 외국인이? 아니요. 바로 오잖아요. 네, 바로 네. 가요. 제가 또 바로 보내서 네. 그 제 후임이었기 때문에 데이터 아마, 로밍을 아마 해갔을 거예요. 네. 도대체 왜 그런 것이니? 네, 제가 원래 톡을 잘 안 하는데 특별히 하겠습니다. 데스노트에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방으로 네. 진짜 제대로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원선 코치에게 전화번호가 없다고 듣는데요? 아니요. 제가 그 이 친구가 네. 권수영 코치가 저한테 톡을 진짜 많이 남기거든요. 왜요? 아, 몰라요. 돈 갚으라고. 아니 막 만나자고 밥 먹자고. 근데 저는 되게 싫습니다 그런 거. 아 그럼 권성 코치가 약간 지금 방송 쪽에 욕심이 있으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부탁할 때만 좀 만나자고 네. 하는 편이긴 한데. 네. 안 읽네요. 일자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일제가 없어지지 않고 네.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대회가 끝날 때까지 답장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좀 안 되겠네. 아니 좀 기다려보죠. 네. 네. 기다려보면 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아 근데 진짜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요? 경기 중간에 이렇게 오래 쉬기는 쉽지 않거든요. PC를 교체하는 걸 수도 있어요. 복원하기. 네. 경기가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 복원하기를 하면은 예전에 김명식 선수 대 어떤 선수였나요? 박수호 선수였나요? 프로리그 때 한번 되게 오랫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어서. 네, 그쵸. 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맞나요? 안 옵니다. 바쁘겠죠 아무래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신 그렇죠. 없겠죠. 네. 자, 경기 중간에 절대 CM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면 제가 뱉어놓은 말이 있어서요. 아니, 뱉어놓은 거 떠나서 아, CM 가는데 이거 갑자기 분광이 들어가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신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넥슨 아레나는 그렇게 조정이 되지만 네. 브리즈컬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아, 잠시만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자, 조성주 대 이병렬 선수의 1세트를 일단 저희가 전하는 말씀 대신해서 살짝 보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네. 현장으로 들어가면 네네. 다시 한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기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경기 준비가 됐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 가네요. 레디, 레디. 지금 병력을 돌려주고 있는 쪽은 김도우 선수고요. 금강기가 아직 들어가기 전으로 복원이 된 거였죠? 네, 금강기가 보였다가 아직 다시 들어가지 않았고요. 환상불사죠. 네. 들어가면서 6시 들어가야죠. 네. 네. 자, CI는 아직 안 나왔죠. 네, 이번 공격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병력을 돌리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강기는 6시지요. 병력들 많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김도우의 타이밍입니다. 자, 병력도 많고요. 들어가서 그렇죠, 시간의 공! 시간의 공이 걸렸죠. 자, 돌진! 돌진 달려듭니다. 소방까지! 와! 거신 잘렸어요. 잘렸어요. 네, 일로 와서 소환해도 되겠네요. 거신 숫자 4대 2. 네, 언덕 위에. 아, 거신, 거신. 그 분광기 공중 폭사 되지 않았습니까? 분광이 살았죠. 아, 거신 예, 접산됐지만 네, 이미 거신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아, 불멸자 있고요. 오거신이 됐습니다. 오거신. 네. 와. 오래 기다리고 치고 굉장히 허벅이 끝나는 경기네요. 오거신이 그대로 앞마당을 덮치면서 경기 거의 와. 마무리되기 직전입니다. 한 방에 갈렸네요. 네. 전투 한 방에. 야, 김준호의 분단의 심장이 여기까지였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김도우는 2연속 블리즈컨 4강입니다. 네. 전 경기에서 뭔가 느낀 게 있나봐요, 김도우 선수가. 이번에는 타이밍을 그대로 잡고 들어갔습니다. 자, 1분을 모아보지만 이미 버신의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직전과 4개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환상 직전권까지 만들어주면서 버텨보고 막아주고 있는 김도우 선수입니다. 아쉽죠. 김도우 선수는 김준호를 호텔로 바로 보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미리 사과할 수 있었던 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김도우인데 경기력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 누가 뭐라 해도 김준호 해가 될 수 있었는데 GG! 1위였거든요. WCS 포인트 1위. 그렇죠. 네. 와, 김도우 선수가 오늘 경기력만큼은 훨씬 더 앞섰습니다. 김도우가 준결승전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3경기가 분명히 아쉽지만 3경기 때 아쉬운 부분을 4경기 때 제대로 보완해서 바로 보여줬습니다. 네. 네, 김도우 선수 오늘 경기 굉장히 일품이네요. SK텔레콤 T1을 응원해주고 계신 또 다른 팬분들이 자리를 잡아주셨고요. 네, 인터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Well, classic does it. You guys are cheering loud. And 3-1, of course, a little bit of a slip of a game 3, but taking down Hero once again. I mean, classic, do you even see this as a rivalry anymore? You've pretty much denied Hero a dream several times, including last year, right here. 이번에도 이제 3-1로 이기셨는데 뭐 지금쯤 되면 더 이상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하도 이겨서 일단 준호랑 하는 건 자신감이 있었는데 2세트까지 이기고 이제 3-0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3세트 때쯤 제가 못해가지고 다시 집중해서 4세트에서 무조건 이기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잘 이겨가지고 이제 라이벌보다 제가 좀 더 위지 않을까 싶어요.
Well, you know, I came in really confident. I've beaten him countless times before. So, you know, I was feeling comfortable. When I was up 2-0, I went into Cactus Valley and I was like, I can beat him 3-0. I did make a mistake, went down, gave him a map, of course, still up 2-1. And I said, well, I gotta finish it in map number 4. I won 3-1. And now, yeah, I think you're right. I don't think we're really rivals anymore. I think, you know, I'm at least a little bit ahead on top of here. I'm definitely going on. This guy's moving on to the semifinals, ladies and gentlemen. Now, I wanna ask you this too. Now you're moving on to the semifinals here. I mean, you were here, of course, last year too. But if you win BlizzCon, I mean, I would assume people here are going to be chanting your name. How much would it mean to you to be able to hear Classic fill this arena? 올해 이제 다시 이제 준우승 아, 그 뭐지 준결승까지 이제 가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승을 하신다면 정말 NIM 캘리포니아에서 Classic 그걸 계속 들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만큼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그게 이제 프로게이머스 최종 목표일 수도 있을 만큼 그 승리하고 환호성이 정말 많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꼭 느껴보고 싶어서 이제 4강에서 떨어지지 않고 결승 가서 꼭 우승하고 싶어요. 4강에서 무조건 결승까지 갈 자신 있으세요? 솔직히 4강이 제일 고비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4강에서 떨어졌고 대신 4강만 이기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ell, hearing your name fill a stadium is every pro gamer's dream, and that's what's motivating me this year too. I think, you know, if I can go to the finals and hear that, that'd be such a dream come true. And if I can just get over the semifinals, I think that's always going to be my hardest obstacle. But if I can beat my opponent in the semifinals, I think I'm going to be picking up that trophy. Ladies and gentlemen, Classic moves on to the round of four here at the WCS Global Finals. 자, 2015 WCS 글로벌 파이널 준결승에 진출한 김도 선수의 인터뷰까지 들어봤습니다. 항상 뭐 자신감이 있네요. 이제 김준호보다는 내가 위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그 라이벌이라는 그런 말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많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다 라는 네. 말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권세형 코치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나요? 답장할 기분 아니라고요? 모니터가 그냥 꺼졌다고 하네요. 네. 3, 4초 정도 모니터가 꺼져버리는 바람에 퍼즐을 걸었다 라고 하는데 그만큼 예,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해요. 김준호 선수는 좀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게 상황이 복원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떠나서 분명히 약간 경기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흐름이 끊겼다라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어찌됐든 오늘 김도 선수가 너무 잘했고요. 세 번째 경기에 이런 실수들을 네 번째 경기에서 다 보완해서 보여준 김도 선수에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력으로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김준호 네. 선수에게 상성이다라는 걸 경기 이런 큰 무대에서 계속 보여준 김도 선수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그런 인터뷰가 좀 무색하지 않을 만한, 허언이 않을 만한 이런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도 선수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8강전 첫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3시간 지났네요. 네,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신영 대 이승현 선수의 경기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